네, 오늘은 부활절 제 2주입니다. 두 번째 주인데요.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새로운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났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들은 어떻게 해자든지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센 저항과 또 심지어 공격을 그러면 해올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인 그 승패가 갈렸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12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나치는 물러가지 않고 계속 그걸 버텼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영역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영역은 어디냐면 우리 사람들,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회심하려고 한다거나 또한 이제 막 회심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연합하여 우리 신자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이 기브온 주민들이 비록 속임수를 써긴 했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속긴 했지만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제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라로 편입이 되게 되죠. 이 자들이 물론 완전히 이제 뭐 믿은 자라고 완전히 변화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으로서의 속성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엄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매우 놀랍니다.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게 돼요. 자,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 같은 그 도성을 갖춘 큰 성읍이고 아이 성보다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우리의 동맹군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오늘은 강력한 적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하냐, 지금 기브온 밑으로 남부지역에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 포함해서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이 기브온을 전체가 다 공격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에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그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친 겁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총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 그리하여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심지어는 우리의 옛자,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남아있는 그 옛자와 타락한 세상을 모두 총칭하는 것이 이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 연합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브온을 공격하죠. 여러분, 기브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브온은 한때는 가나안 족속으로서 세상과 짝하던 자들이죠. 세상을 즐겨하며 짝하던 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하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종이 된 자들이 이 기브온입니다. 바로 이들을 지금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빼앗긴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영역이었던 사람들, 그 영혼들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다시 탈환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총공세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굉장히 당황하고 아주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화친하는 일이죠. 자, 4절 말씀에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아둔세덱이 다른 왕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연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화친은요,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마귀가 싫어해.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브온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분명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한 새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옛상을에 머물러 있겠지만 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회심하려고 한다, 회심했다는 소식,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했다는 소식, 누군가가 이제 분열을 그치고 화해했다는 소식,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마귀를 좀 화낼 취미를 갖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싸웠던 것들 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면 마귀가 화나게 하는 취미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고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가나안 영토를 빼앗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변화하게 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근데 그런 일 다음에는 마귀의 거센 반격이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웬 여종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점을 치니까 다 맞춥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보면 귀신같이 알아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을 치면 그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풀어주고 그렇게 주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은혜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소해서 옷을 찢고 그들을 매질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제자도로서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지를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드는 어떤 그 대가를 치르고 고난과 역경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안한 어떤 그 소풍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과 부하들은 쉽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움켜쥐려고 하고요. 빼앗겼다 쳐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재탈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난번 전도 세미나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불교 집안인데 집안 전체가 다 이 불교,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이죠. 죄송하지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뼛속까지 가나안 족속입니다. 어느 정도로 불교 집안이었냐면 이분이 불교 청년 회장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아주 뜨거웠던, 아주 강했던 분입니다. 절에 가면요
절에 가면 이 기와장 하나에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그거 다 사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받쳐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절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는 얘기 듣지만 절 누나 들어보셨습니까? 절 누나? 이분이 절 누나예요. 절 누나. 그렇게 불심이 충실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는데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갑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배정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미션스쿨을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3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마귀의 전략이 통해서 그 3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막 예수님을 욕하고 막 마리아가 어쩌네 어쩌라면서 그렇게 끝까지 부정을 하고 결국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일본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 가서 굉장히 외로움을 탄 거예요. 그냥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친구가 아, 외로우면 교회를 가. 그냥 교회는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평생 자기가 불교 회장 출신인데 절 누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아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냥 암이 아니고요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습니다. 끔찍한 정말 어둠이 닥쳐온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또는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 정말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나 주변에서도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아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날에 꿈에 뭐가 나타나요? 소가 나타납니다. 소가. 왜 소가 나타날까? 그래 어머니께 전화했대요. 어머니 또 불심이 충실한 분 아닙니까? 뜨거운 분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얘야 소는 조상이다. 조상님이 너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거다. 그렇게 또 어머니가 막는더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장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또한 꿈을 통해서 또한 일본의 남묘호랭계고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불교 계통의 하여튼 그런 쪽 사람들 또 찾아와가지고 또 계속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미션스쿨 들어갔을 때도 그랬을 거고 친구가 교회 가보라는 소리 들었을 때도 그랬을 거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 못하게 총공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의 기브온을 향한 공격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기브온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들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믿는 신자에게 다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옛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이 다 주님의 다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역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요.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어떤 부정직한 모습들이나 거짓말들이나 이런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쨌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막는 것이죠.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쓰는 루트가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특히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게으름과 온갖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옛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여러분 유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일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이게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들의 옛 습관은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자꾸 돌아가는 마귀가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옛날 살았던 방식 그대로 그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의 정욕과 또한 우리의 탐욕을 통해서 다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세요. 음행을 피하십시오. 7장 15절에는 부부에게 대해서 부부가 서로 물리치지 말고, 그러니까 방 따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를 예외하고는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유혹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글 때에만 유혹받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도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요? 부부가 하나 되고 화친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부부가 갈라서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부부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많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또한 옛 습관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달라진 삶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또한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었대요. 이제 그냥 끊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이분의 경험은 그 포도주가 술이 물이 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이제 물맛만 나는 거야. 그게 이분의 경험이야. 그래서 이제 술을 끊게 됐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친구들이요, 술 친구들이 계속 연락 오는. 야, 너 술 좋아했잖아. 야, 나와 술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 너 할 수 있어. 계속 연락.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아니, 나 안 먹는다니까. 나 야, 술 안 먹으면 어때? 그럼 우리 더 이상 친구 아니냐? 술을 마셔야 친구라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나중에 끝까지 거절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면요 고민합니다. 아, 다시 시작해야겠다. 고민이 돼요.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든지 옛날 습성에 머물게 하려고 마귀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귀의 총공세에 넘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들의 원수는 누구냐면 이 예수님을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환자는 이제 마귀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잘 관리를 해서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해야 돼요? 지옥까지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진영으로 가버린 거예요. 놓쳐버렸어요. 고객을 놓쳐버렸어요. 그냥 막 책망을 해요. 너 어떻게 도대체 고객 관리를 했길래 환자 관리를 했길래 그렇게 되냐? 막 책망을 하면 너 이제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의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지금은 잠시 넘어갔을지 몰라도 혼날 만한 일이지만 괜찮아.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어. 아직은 왜 우리에게 유리하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옛날 그 습성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거든. 기브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습성은 여전히 가나안 문화에 익숙합니다. 신자가 회심하면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옛 습관에 훨씬 더 익숙해요.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사실 습관의 훈련이고 욕망의 재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우리의 갈망과 욕망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우리의 쾌락이 가장 중요했다면, 물론 쾌락은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쾌락이 근본적인 쾌락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했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가장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욕망이 재배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나의 욕망이 우선순위가 똑같다, 그러면 사실상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겨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 그때 그거 좋아했잖아.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즐겨 했잖아.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에 대한 유혹, 가난에 대한 시험, 통과하죠. 아, 이겨냈어. 여러분,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다가옵니다. 이 시험은 주기적으로 다가와요. 마귀는 도망갔다가도 다시 연합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명예나 우리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권력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힘을 주신 것,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남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권력 추구가 또한 마지막까지도 남을 수 있는데요. 이 명예 교수님이죠. 연세대 이 김영석 교수님이 80세쯤 되니까요. 이제 소유에 대한 욕심도 거의 사라지고 정욕도 거의 사라지더랍니다. 그런데 거의 90세까지 남아있는 것이 명예욕과 권력욕이더랍니다. 그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해봐라,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인가 쉽게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속성 가운데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유혹이죠. 이러한 공격과 유혹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공격하러 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전가를 보내요. 6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만일 전가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들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전가를 보내서 요청해요.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서 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이 기브온 괜히 받아들여가지고 이 위험에 우리를 빠뜨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하는 나라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지, 보호해줘야지.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이제 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한 거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한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주위 동역자분들에게 도움 요청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주위에 기본과 같이 천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공격을 당할 때는요 함께 그들에게 가서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 혼자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앞에선 막을 수 있지만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가 뒤에 서서 방패를 막아줘서 그래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모두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본의 요청을 듣고 혼자 가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 군대를 끌고 갑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간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자,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군이에요. 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들에게도 연합군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연합군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국장님들, 우리 목회자들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연합군이죠. 그 연합군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속회에서 또한 제자훈련 반에서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도우라고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제 깨달을까요? 위기를 당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위기를 당하고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면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 병중이 있을 때에, 자녀가 방황할 때에
같이 누군가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정예부대요, 전군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진군하여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이죠. 사람은 어제 용기를 가졌다가도 오늘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 믿음에 섰다가도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이 연합 군대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적들과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약속을 주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음을 너가 믿어라. 계속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적들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기브온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굳게 그가 믿고 나아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죠. 9절 10절 보니까 밤새도록 나아가서 기습작전을 펼쳤는데 그들이 당황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며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큰 우박을 내리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죽은 이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담대한 기도와 선포입니다. 담대한 기도와 선포예요. 자,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적들을 물리치는 가운데 이제 해가 지라고 하니까 해와 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론 우리 지구의 그 각도에 따라서 낮 시간이 변경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지막까지 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왔을까?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기도로 선포가 나온 것이죠. 지난주에, 지난주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를 허락하셨는데, 이런 새벽 기도 중간에 그 아버지의 딸이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아, 정말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때에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아버님이 새벽에 안 나왔냐? 나왔어요. 병원에 딸을 보내고 수술을 하고 그 피곤한 중에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드리고 제가 병원에 가겠습니다. 기도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담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을 보고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이제 그 이후에 깨어나고 처음에 어눌했지만 말을 했고, 제가 지난 연애 때 목요일날 만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는 뇌관에, 뇌관을 심었는데 그걸 오늘 뽑았습니다. 막 그런 이제 점차 완전하게 회복되어 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아버지의 담대한 기도와 선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 건들지 않아요. 혹시 건드렸다가 회심할까 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 너무 평탄하다, 아무런 나는 그 믿음 때문에 환란이 없다 그러면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서히 아주 조금씩 내려막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어려움들이 닥쳐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미 마귀는요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이미 사망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로운 능력의 그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 14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처럼 김다위를 편들어 싸우신다. 마귀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함께 동행하시며 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불교 집안에 태어나신 우리 절 누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니까 꿈에 소가 나타나고 자꾸만 나타나고 사랑하는 엄마에게도 아 교회 가지 말아라 하죠. 남미 호랭교도 와가지고 계속 전도하죠. 정말 연합군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분에게도 연합군이 있었어요. 자, 한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아프다 외롭다 와가지고 이 친구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친구를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 친구예요. 근데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냥 기도를 한다고. 뭐 그러더니 정말 일본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 얼마나 감사해 그 친구가. 일본까지 와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역사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 일본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가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 가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도움이 요청한 거죠. 내 친구가 있는데 여기 외로워합니다. 남편이 지금 암투병하고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과 집사님이 집에 찾아오셨는데요. 이분 이 절 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 우리 집에 딱 들어오시는데 그들의 얼굴이 빛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그들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환하니까 나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지금까지 불교 집안의 불교 회장의 절 누님으로 살아갔던 그분이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잭슨 박사님이 그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복음은 여러 차례 뭐 미션스쿨 다녔으니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안 거죠. 아, 이놈이 이러다가 언젠가 이 원수의 진영으로 가겠구나 싶으니까 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어떻게든 잡았지만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연합군, 바로 그 친구와 또한 그 전사님과 그 집사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아까도 만났어요, 그분을. 목사님 저 기억나시죠? 그 절누님. 인진 절누님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많은 분들을 전도하셔서 주께로 인도하신 그런 분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곁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 이 주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면서 그에 따른 공격이 있을 것이다. 가정에도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의 성도들에도 공격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온갖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곁에서 내가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그런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부원이십니까? 온갖 마귀의 공격에 지금 시달리고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편들어 싸워주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지나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한 사도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